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사슴벌레 산란 세팅을 해체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에 농장에서 세팅을 해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에 곰팡이 그리고 버섯 등등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자, 하지만 버섯이랑 곰팡이가 많이 있지만 이 안에 바로 산란해가지고 애벌레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사육하다 보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을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땅땅 눌러주세요. 아, 우선 여러분, 제가 우선 반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약간 될 때까지 방치를 하게 된 거라 우선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샵을 옮기면서 이 친구들을 못 살폈어요. 그래서 지금 곰팡이도 나고 여기 보시면 대왕 버섯까지 났어. 오, 여기 넓적 사슴벌레 있었다. 오, 자, 우와 진짜 크다. 이걸로 된장찌개 끓여 먹어도 될 정도로 사이즈가 엄청 큰데, 사실 여기도 곰팡이가 났어요. 곰팡이가 이렇게 났는데 안에는 지금 애벌레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 여기 애사슴벌레도 있네. 와, 여기 전시를 하느라 제가 이것저것 개체들을 많이 넣어놨던 사육장이었네요. 자, 애사슴벌레도 있고 넓적사슴벌레도 있고 한데, 우선은 이 나무 속이나 톱밥 속에 애벌레들이 잘 성장하는지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애사슴벌레 어디갔지? 도망가지마. 자, 우선 나무를 싹싹 다 빼고요, 아니 살아있는 개체들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넓적 사슴벌레도 있는데, 오, 뭐야, 완품이네. 완전 쌩쌩한 친구인데, 오, 날라서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짜잔. 오,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얘도 제 생각엔 날라 들어갔어요. 자, 왜냐면은 저희 농장에는 사슴벌레 유충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 가끔 출근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끔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들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충이 돼서 기어 올라왔다는 증거. 이야, 뭐가 이렇게 많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나무 산란목을 뽑았고, 우와, 여기 지금 보니까 시큰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 생각에 여기에도 유충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요번 주에 해체를 해서 여러분들 무료 나눔하겠습니다. 자, 요번 주 곤충화물에 오시면 돼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나 또 사슴벌레 죽은 줄 알았는데 낚였어. 아, 여러분, 통을 준비해왔습니다. 아, 우선은 이거 산란목 느낌 좋은데 이거 해체 한번 해볼까? 아하, 아니야. 우선은 곰팡이가 난 톱밥에서도 애벌레가 나오는지 볼까? 이야, 우와, 부어보자. 자, 나올라나 모르겠네. 여기 애벌레 있는 것 같은데? 자, 뭐 나왔어. 뭐야 이거, 뭐고? 뭐야, 왜 장수풍뎅이 한 곳이 나와? 뭐야 이거? 뭐해? 얘가 왜 나오죠 여러분? 얘도 날라 들어갔네. 날라 들어갔어. 아, 방금 부었는데 안 부어지니까 그냥 이 스푼으로 차근차근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올 거예요 분명히. 산란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막상 파보니까 안에는 곰팡이가 많이 안 났어요. 그쵸 여러분? 자, 안에는 곰팡이 없죠. 겉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오, 이거 뭐야. 야, 이거 안에도 버섯이 났네.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이 버섯이 모양이 좀 이상한데. 자, 이 버섯도 우리 사슴벌레 유충들이 먹는다는 거, 영양가가 좋아요. 오, 뭐야, 애사슴벌레 또 나왔어. 헐, 이거 뭐지? 아, 죽었다 얘네. 근데 여기 안에서 성충이 됐다가 번데기 방에서 죽은 것 같아요. 오, 이상하네. 왜 사슴벌레가 섞여서 나오지? 장수풍뎅이도 나오고? 희한하네. 자, 애벌레가 나와주길 딱 주말에 챙겨드리는데, 그쵸? 네, 확실히. 오, 여기 곰팡이가 났네요, 여기는. 자, 여러분들, 자, 여기 하니까, 자, 알이 나왔어요. 오, 넓적 사슴벌레 암컷이나, 뭐 이거 애사슴벌레 암컷은 없는데 알이 나와버렸네.
오, 여튼 이것도 게이득. 자, 이것도 나눠드리고 알도 부화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관찰하시면 좋잖아요. 오, 우와, 1타 2피. 여기 알, 화살피에 이게 하나 두 개. 오, 알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다는 것은 암컷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제 안에서 암컷이 나오겠죠? 와, 알을 여기 가까이서 두 개나 더 났네. 자,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곰팡이가 나 있지만 그래도 사슴벌레는 산란을 하고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증명이 되고 있죠? 자, 애벌레들도 사실 이 정도 조금의 이 정도의 곰팡이 난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요. 다만 신경은 우리가 많이 쓰죠. 오, 여기 뭐 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야, 나왔네. 자, 이 친구는 넓적 사슴벌레 암컷인데 광택이 굉장히 좋죠. 이야, 이 친구가 산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와, 여기 한 통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오, 난 저렇게 많이 눈 기억이 없습니다. 자, 아, 내가 애벌레를 사실 샵 이전하기 전에 일령 애벌레 몇 마리가 기어다니고 있는 거 봤거든요. 확실히 있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아, 나올 거예요. 아, 뭐야 이거. 아, 씨, 검은색이랑 낚였어요. 오! 오, 여기 있다. 오, 여러분들 여기 나왔죠? 짜잔, 한 마리 나왔고. 자, 여기 집중적으로. 아, 이쪽 끝에 라인을 아직 내가 손으로 안 파서 그러네. 끝에 라인을 좀 파봐야겠네. 끝에, 오, 또 났다. 이야, 근데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오, 수컷, 암컷이네요. 암컷이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두 마리 나왔죠? 오, 또 났다. 뭐야, 이거 계속 나오네. 오, 이거 애사슴벌레, 아, 넓적 사슴벌레다. 오, 자, 여러분 여기도 애벌레 또 나왔습니다. 자, 꽤 많이 나왔어요. 영양가 좋은 건데 사실 외관상으로는 보기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 오, 여기 또 있다. 이야, 마지막까지 이렇게. 와, 꽤 많이 나왔네요. 알도 나오고. 근데 더 웃긴 건 일령 애벌레가 안 나왔어요. 암컷이 산란하고 한번 휴먼기 갇혔다가 좀 뒤늦게 한번 더 산란한 경우, 약 이런 경우에 알이랑 삼령 애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자, 아,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자, 쿨하게 바로 나무 해체하는 걸로 넘어가 봅시다. 자, 방금 알 하나 나왔고요. 알 산란했다는 증거가 바로 나왔죠? 야, 애벌레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곰팡이와 버섯이 낮지만 산란도 잘하고 성충들도 잘 지내는 모습을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자, 지금 한 열... 오, 여기 애벌레 대박. 이야, 이야, 이거 일형 애벌레다. 이야, 이야, 애벌레가 나왔죠. 자, 이렇게 이럴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이거 넓적 사슴벌레일 텐데, 자, 누가 주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를 얼렁얼렁 낚시해서 빨리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자, 참고로 토요일 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야, 한 마리 또 나왔고. 빠르게 해봅시다. 자,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빨리. 우야, 또 나왔다. 이야, 여기 일령 해벌레 김오띠. 오,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어요. 1타 2피. 자, 1타 2피. 자, 제가 이제 말 안하고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팁. 이렇게 털어서 장가루를 없앤 다음에 하면은 좀 더 보기가 좋아요. 자, 이거 보세요. 곰팡이 났죠? 와, 이거 산란무 크다. 우와, 오, 여기 있다. 또 나왔어. 와, 이거 너무 오래 걸리겠다. 이거 딱 견적을 뽑아봤는데요, 여러분. 자, 각 나왔죠? 자, 여기 한 마리 또. 겟. 자, 이게 항상 말씀드리죠. 자, 이게 바로 시큰이에요, 시큰. 먹은 흔적을 말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해서 아마 산란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안 길러보신 분들은
곤충부터 차례대로 한 번씩 길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길르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거든요. 취집도 한번 가게 되고, 네, 좋은 인연도 만나게 되고 그래요. 이야, 야, 와, 우선은 나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너무 딱딱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벌레가 여기서 지금 4마리가 더 나왔어요. 4마리가 더 나오고 알 3개, 그 다음에 아까 삼령유충 4개인가 더 나왔는데 제가 톱밥이랑 이 나무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와서 재미로 이거 산란해체 해보시기도 하고요. 제가 이거 말고도 한두 개 정도 더 곤충 화문에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준비해 놓은 이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채취해서 1인당 한 마리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하시면서 채취하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